자, 빡센 문제는 쉽지. 한정돼 있으니까 둘 중에 뭐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만 캐치를 하면은 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지 우리가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데요. A에 ing 쓸 거야? starts 쓸 거야? 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준동사고 starts는 누가 봐도 동사죠. 그럼 지금 이 문장에 동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거 전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동사를 가져가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전체적인 문장에 동사처럼 보이는 거 지금 4개 있어. 앞에 is는 prevalence 거고요. 그 다음에 believed는 when으로 시작하는 이 nutritionist 얘 거겠지. needed는 with 건데요. 이 with needed 왜 나왔어? 이 문장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대처리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치? believed that 이겠지. 그 다음에 was는 얘랑 같이 얘 주어로 받아주면서 이 대절에 나왔겠네요. 갑자기 왜 대절 튀어나왔어요? and로 연결해서 이 앞에 있는 대절과 이 대절이랑 같이 병렬 구조 이루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대절은 believed that 누가 봐도 이 believe 다음에 대절이 생략돼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생략을 해줘요. 근데 뒤에 붙어있는 병렬구조를 보는 대절 같은 경우는 생략하지 않아요. 이 대절을 없애버리고 쓰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대절이랑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장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절로 오는 문장이야 라는 걸 꼭 알려줘야 돼. 그래서 아 얘랑 걔랑 같이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동사처럼 보이는 애들 전부 다 가져가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있었죠. 그럼 동사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starts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starting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얘 지금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이게 빠르게 따다닥 됐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요. 자, B에 was 쓸 거야? were 쓸 거야?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간단하죠.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겠네. 단수 쓸 거야? 복수 쓸 거야?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근데 또 항상 이렇게 간단한 단복수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고3이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was 쓸 거야? were 쓸 거야? 를 했을 때 도치 구문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가정법에서 were를 쓰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 한 번 더 꼬아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 꽈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수일치 물어보는 부분이었죠. 대신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so-to. 여기 지금 so-to가 있는데 얘가 동사로 쓰인 건 아니지. 왜 그래? 뭐 플러팅이야? 자, so-to가 있는데 얘가 지금 동사는 아니죠? 얘 지금 PP 형태로 쓰여서 앞에 있는 people 꾸며줄 거야. 어떻게 알아? think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단 거예요. 보통 think가 목적어 가지고 think,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to 부정사가 바로 이렇게 왔다라는 건 그 사이에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수동의 PP 형태로 쓰였다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죠. 그럼 얘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from부터 definition까지 묶을 거고 그럼 이글 전체의 주어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other minority people이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명사로 받아서 were이 왔어야 되는 자리고요. 자, C에 is 쓸 거야? easily 쓸 거야? 물어봤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를 물어봤어.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is라는 비동사가 있네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지. 자, 그렇다면 뒤에 무슨 자리?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쓸 수 있는 거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보어 자리라서 is라고 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고3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한 번 더 깔 수 있다 그랬고요. 뒤에 한번 쭉 보니까 provided가 있네요.
얘 지금 PP 형태로 이미 얘가 보어 자리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꾸며주는 easily provided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provided가 뭘로 쓰였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 PP 형태죠. 그치? 그럼 PP가 뭔데? 과거 분사고요. 분사가 뭔데? 라고 한다면 동사가 형용사 역할 하는 거. 즉 얘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형용사 수식하는 거니까 easily 부사가 와서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asily provided 이렇게 왔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 형용사야 부사야? 아니면은 뭐 단수야 복수야?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실은 얘랑 같이 쓰인 문장 구조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본동사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5, 6 장문 독해 할 거예요. 뭐 5번도 5번인데 6번에서 틀린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어휘 쪽 보고 문제 같이 볼 거고요.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 그거랑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랑은 조금 달라서 그래가지고 아마 6번을 틀린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실업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는요. 근데 어떤 거예요? Technological Unemployment라고 해서 기술적 실업이라는 용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는요. 대절이라는 거래요. 그것이 우리를 격려한다. 장려하는데요. 생각하도록 해요. 뭐라고 생각하도록 하냐. 유일한 방법. 최소한 주요한 방법이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직업세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모함으로써야 그 실업률을 changing, 바꿈으로써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The percentage of workers, 노동자의 percentage야.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찾고 있는, 근데 cannot find one.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즉 실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했어. 자, 일단은 얘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으면은 지금 technological unemployment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우리 보고 생각하게끔 한데 뭐 하도록 생각하게끔 하냐면 changing the unemployment rate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생각한대? 그냥 실업률의 변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끔 촉진시켜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technological unemployment가 요거랑 관련 있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에 unhelpful을 주고 얘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즉 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그 어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That figure alone. 근데 그 수치 자체만은요. Doesn't capture 포착하지 못해요. 전체적인 수치를 포착하지 못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해요. 라 그랬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해. 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해요. 라 그랬으니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서 아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 A 잘 썼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 Unemployment rate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그걸로써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대.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그런지 부연 설명이요. 일단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요. facing 이 사람들이 이제 직면을 하는 거지. 뭐랑 직면을 하냐? mismatch 알맞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나 정체성, 그 다음에 그 장소랑 알맞지 않다라는 거, 잘 맞지 않는 걸 직면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단순하게 give up, 그 직업을 포기할 거래. 그 직업을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요. 아니면은 drop out of the labor market altogether, 그냥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지. altogether 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란 뜻이죠. 완전히 거기서 나와버릴 거래요. 자, 앞에서 어떤 실업이라 그랬지? Technological unemployment라 그랬어. 기술적 실업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술적 실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왜 실업을 한대? 기술이 나랑 맞지 않거든. 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 같은 걸 내가 잘 쓰지 못해 라는 걸 직면을 하게 된다면, 아 그냥 일 안 자 구직 안 할래 라고 해버리거나 그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가떨어져 버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충분히 여기서 B를 예측할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밑에서 볼게요. If that were to happen,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뭐야? 완전히 구직할 자, 완전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 않는 거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식적인 실업률은요, 실질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라 그랬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때?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겠거니 라는 게 내 기본적인 상식이지. 그러니까 C 잘 썼어 하고 넘어갔을 거야. 자, 근데 콜론을 줬어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같다라는 표시지. 뒤에 문장에서 부연 설명해줄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search for work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직업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지 않을 거야? would not count 고려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being unemployed 실업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통계의 목적에 맞춰서 실업자야 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로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빠졌어. 즉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for 떨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 힌트를 줬거든. 뭐라 그랬지? 이 위에서 실업자는 누구냐면 이라 그랬어. 실업자는요, unemployment rate 실업자는요, who looking for a job 직업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위에서 얘기를 해줬지.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직업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실업자였다가 실업자에서 이제 빠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 자체는 낮아지겠죠. 실업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6번에 C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기술적 실업에 대한 얘기로 공식적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자, B에서는 무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얘 지금 우리한테 그 실업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실업률 자체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라는 얘기를 이미 A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해. 우리가 또한 pay attention to 집중을 해야 돼요. 뭐에 관심을 둬야 돼요? participation rate이라는 거, 참여율이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참여율이 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참여율은 뭐냐면 사람들의 percentage예요. 전체적인 working age population이니까 노동 연령층을 얘기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who are employed, 어떤 사람들이요?
고용된 사람들이요. 즉 일할 수 있으면서 고용된 사람들의 그 수치가 participation rate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participation rate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즉 사실은 그게 실업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United States 밑에 부분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겠지. 뭐겠어? 미국에서 실업률 자체는 낮았는데 참여율 자체는 더 낮았어.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사실 높은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D 자리에서는 뭐 그 직업을 abandoning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실업자가 많아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랑 이어졌던 거고요. exclusively가 무슨 뜻이지? 배타적으로 란 얘기지. 그러면 배타적으로 한 얘기는 그것만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just only 그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가 주의해야 된대요. unemployment rate에만 초점을 두는 거 주의해야 돼. 그치? 얘는 지금 확실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participation rate에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일단 6번에 대한 거는 C 같고요. 그러면은 주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participation rate과 그 다음 unemployment rat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두 가지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둘 다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participation rate가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3번이 정답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 잡고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죠. 자, 7번이요. 7번에 1번은 딱 보자마자 알았어야지. 저번에도 뭐라 그랬지? 문장에 소나 as랑 같이 나와 있는 주 비동사 같은 거는 대동사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치? 자, 얘는 너무너무 쉬운 대동사 문제예요. 두를 주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봤는데 앞에 뭐가 없어요? 대동사인데? 앞 문장에 비동사가 없죠. 그치?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비동사가 올 건덕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뭘로 왔었어야 돼? 두로 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잘 썼는데 아 두만 잘 썼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봐줄 건 있지. 이 두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어? does나 did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에 맞췄는지 그 다음에 larger 문제 수일치 맞춰졌는지 뒤에 있는 주어랑 요것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해즈 주고 잘 썼어? 못 썼어? 를 물어봤어. 일단은 보통은 현재 시제 위치를 쳐져 있으면은 수일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수일치로 접근하기 전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얘 보니까 지금 앞에 뭐가 있어? end가 있죠. end가 있어서 문장이 다시 시작하는 포인트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 다시 시작해서 동사로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주어는 one. 얘가 주어고 콤마 찍고 동격, 콤마 찍고 동격 이거니까 수일치 해주로 받은 거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뭐 물어보지? 3번 얘도 수일치 물어보는 문제죠. 자, 얘 주어 누구야? 얘 주어? 버스로 문장 다시 시작하고요. 그치? 버스로 문장 다시 시작하면서 여기서 문장 끝났어. 또 as로 다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묶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묶고 나면은 지금 주어 역할 하는 게 natural outcome 이 부분이 주어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죠. 동사처럼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applied도 있고 leisure to from도 있고 근데 이제 leisure to from 같은 경우는 대시 딱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포인트고 applied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상 chemistry랑 physics가 그 환경에 적용된 chemistry and physics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PP 형태로 쓰였다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제가 현재 시제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얘가 갑자기 과거시로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PP로 받아줄 거고 그리고 나면은 지금 the natural outcome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ct가 아니라 acts 단수 취급했어야 만든 거죠. 그래서 했어야 되는 거고요. 수능 특강 자체가 문장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어법 자체도 지금 문장 구조가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수야 복수야 굉장히 쉬운 문제야. 옛날 같았으면 was 쓸 거야 were 쓸 거야 물어봤으면 땡큐 했지. 근데 굉장히 문장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후즈 소유격 관계 대명사 잘 썼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판별법 확인하면 되겠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있을 거예요. condition이 선행사로 들어갔고요. 뒷문장 어때?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소유격만 빠져있을 거야. 즉, 누구누구의라는 형용사 역할하는 애만 빠져있을 거기 때문에 뒷문장 자체가 완전할 거예요. 뒤에 보니까 likelihood가 주어고 defy 아까 무시하다 였지? 그럼 뭘 무시하는지 credibility 목적어 잘 나와 있어요.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ose 잘 썼다 이렇게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them 주고 맞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물어봤어. 여기도 댐이 누구를 봤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비슷한 구조로 지금 쓰여져 있고요. 앞에 있는 거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해석상 보면은 miracles, events, of 뒤에 있는 반복되는 구조 봤을 때 얘네들 지금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명사 받아주기 때문에 댐으로 쓴 거 잘 썼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5번까지 굳이 내려갈 필요도 없었고 5번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킵해놓고 위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지. 그거 제외하고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문법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8번이요. 8번도 많이 틀렸어. 8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무관한 문장이랑 살짝 다른 점이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무관한 얘기를 딱 그 부분에서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석만 잘 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내려왔으면은 답 찾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지를 잘 보면서 내려와 볼게요. 자, 보면은 the driving tension이라 그랬어. 여기서 driving 하면은 이끄는 이란 의미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끄는이란 의미도 있고요. drive가 이제 강력한 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강력한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뭐 굳이 이거 지금 형용사기 때문에 내가 드라이빙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어. 그러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텐션은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긴장감이요. 소설의 긴장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자, 소설의 긴장감은 뭐야? 관계예요. 근데 어떤 관계냐? 그 이야기의 물질 사이와 그 다음 그것의 즉 이야기의
narration, 말하는 것. in language, 언어로 말하는 것 사이의 관계가 소설의 긴장감이래요. 다시에게서 누구랑 누구 이야기랑 the teller, 화자 사이의 관계가 소설의 긴장감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 플롯, 어떤 구성 줄거리나 등장인물, 배경, 주제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즉 화자가 말하는 방식, 누가 얘기하냐, 이거에 따라서 소설의 긴장감이 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반면에 영화에서의 긴장감은요, is between 어디에 있냐, 그 이야기의 물질, 재료와 그 다음 objective nature of the image, 그 영상의 이미지의 객관적인 본질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리는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소설에서의 긴장감과 영화에서의 긴장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소설에서의 긴장감은 이야기와 화자 이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거래요. 영화에서의 긴장감은 똑같이 이야기야. 근데 여기선 누구? 이미지의 본질이야. 이 이미지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오는 거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죠. 자, 그 다음 1번으로 갈게요. 그것은 마치 뭐인 것 같냐? 저자나 감독이요. 영화의 작가나 감독이 계속해서 갈등 안에 있는 것 같대요. 뭐랑 갈등을 겪는 것 같아? 그가 찍고 있는 장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찾은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계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어요. 나 지금 뭐에 대한 얘기했지? 영화의 긴장감이요. 갈등과 긴장감 같은 역할이에요. 긴장감과 갈등이라는 거 같은 맥락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그 감독이 계속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찍고 있는 장면에서요. 이 장면이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the nature of the image, 그 이미지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 이미지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 그 안에 긴장감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Chances play a much larger part. 기회가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요. And 그 다음에 그 최종 결과는 대절이다. 보는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 경험에 훨씬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라 그랬어. 자, 2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2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는지 1번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정리만 할게요. 자, 1번에서 뭐라 그랬냐? 작가나 감독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장면과 그래서 2번에선 기회가 더 많고요.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면은 3번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글들은 항상 똑같아.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페이지 안에 글이요 라 그랬으니까 너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소설은 그렇거든. 근데 스크린에 있는 이미지는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바꿈에 따라서,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스크린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라 그랬고요. 지금 보니까 2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2번이랑 3번이랑 어떤 얘기하고 있어?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2번에서 뭐라 그랬어? 기회가 더 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관찰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뭐라 그랬어?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주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라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1번 문장이랑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포인트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1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영화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안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최종 결과는 훨씬 더 활발하게 관찰자에 의해서 참여될 수 있고 찬스, 기회가 더 커요 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뒤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지. 내가 어떤 데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딱 집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4번 볼까요? 4번은 지금 뭐라 그러냐? 비록 그 이미지가 기록돼요. Upside down으로 기록이 돼요. 위아래가 바뀌는 거지. 위아래가 바뀐 상태로 뒤집어진 상태로 기록이 될지라도 찍혔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돌아갔을 때요. 렌즈를 통해서 돌아갔을 때 그 drink projection 영상을 투사하는 동안에 렌즈를 통해서 돌아갔을 때요. 그것은 once again liberated 다시 한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영화 스크린에서 그 이미지는 becomes right side up 다시 똑바로 돌아올 거예요 라 그랬어.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화 찍을 때 위아래가 바뀌어가지고 찍히는데 프로젝션으로 비출 때는 다시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영화관 안에 스크린에서는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똑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영화 안에서 갈등이 어쩌고 저쩌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4번 지금 해석하니까 뭐라 그랬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지가 위아래 반절이 됐는데 스크린에서는 똑바로 나타날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던 거예요. 근데 너네가 지금 1, 2, 3번이 어려운 내용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전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내려오면은 4번이 이미지라고 얘기하니까 아 뭔가 갔나 보다 라고 하고서는 그냥 내려오시는 거죠. 너무너무 다른 얘긴데. 근데 5번으로 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화는 어때요?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에요 라 그랬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에요. 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활발히 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글은 똑같아. 근데 얘는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 라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야 라고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 2, 3, 5번이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으면 되겠고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5번이 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키워드가 같은지 이해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 근데 누가 봐도 4번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석만 잘 해석하고 정리하고 내려왔으면은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9번이요. 9번은 되게 쉬웠거든. 문제 푸는 거. 그래서 그 포인트를 내가 잘 잡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어떻게 문제 풀었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 거야. 진짜 빨리 풀었어야 됐고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생활이라는 게 침해돼요. 침략적인 행동에 의해서 침해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잘못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해요. 그 피해자한테 라 그랬어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생활 침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지? 피해자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A를 보면서 어디가 정리를 돼, A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 자, 일단은 뭐 이러한 관점은, 이러한 관점인데, invasion conception 이라는 거래.
근데 뭐 invasion이라는 거는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글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진 글이랑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반전 포인트. However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어떤 거? Digital this year 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digital this year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거는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아요 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B까지는 정독했었어야 돼. B에서는 너네가 어디에 집중해서 읽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 경험한다. 특히나 어떤 거요? Home is invaded.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C는 대충 눈으로 보면서 아 하고 끝냈어야 돼요. 찍 하고 끝냈어야 돼요. 이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였어. 왜? 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얘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전통적인 사생활 침해야라 그랬죠. 이 개념을 내가 세모으로 썼어. 그러면은 지금 A 같은 경우는 invasion conception이라고 해서 somebody invade 누군가가 침해를 했고요. 누군가가 침해를 당했어요. 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근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digital this year, digital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새로운 개념이야. A 같은 경우는 세모랑 네모랑 같이 연결이 됐어. 근데 B는 내가 home is invaded 여기에 주목을 하라고 했죠. 침해받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 명성이 다쳤어, 당황했고요. 비밀이 노출됐고요. 명성이 피해를 입었고요. 사실은 이거는 디지털로 간접적인 피해로도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내 집이 침입당했어요. 이건 뭐야?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신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C가 보니까 뭐야? Digital this yea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네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잡아놔야지만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어? 주어진 글에 세모 얘기했어.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얘기로 넘어가야 돼? 세모 얘기 그대로 해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 세모 다시 네모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네모 얘기로 끝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됐었어야 되는 거야? B, A, C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 흐름 잡아서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B, A, C 요 순서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됐죠. 됐죠? 다들 넋을 놓고 있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